세종시 어진동 정부 세종청사 옥상에는 건물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산소 같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바로 옥상정원입니다. 그동안 정부청사 옥상은 관리, 방호의 어려움을 내세워 24시간 잠을 새로 잠가놓는 출입통제제어로만 여겨왔습니다. 설령 개방한 곳이라도 콘크리트 바닥에 물탱크나 에어컨 공조설비 등이 흉하게 들어서 접근이 꺼려지던 곳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옥상 전체가 휴식을 겸한 정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동에서 6동까지 모두가 연결이 되어 있고 이곳은 각급 보안시설로서 민간인이나 일반 단체는 개방을 하지 않으나 이곳을 찾은 민원인이나 공무원이 동행하면 이곳을 구경할 수가 있습니다. 공원에서 바라보는 조망도 보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사방이 훤히 트여 비악산과 호수공원이 손에 닿을 듯 바로 앞에 있습니다. 4에서 7층 건물 높이에 따라 조성돼 구릉도 있고 넓은 곳이 있는가 하면 오솔길도 나옵니다. 세종시 전망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어서 되게 시원함을 느낄 수 있고요. 점심시간마다 여기 옥상을 걷는데요. 저기 총리실까지 한 바퀴 갔다 오면 소화도 되고 아주 좋습니다. 콘크리트 바닥에는 흙과 잔디를 깔고 나무와 꽃을 심었습니다. 예쁜 조경석도 눈에 띕니다. 한쪽에서는 복잡한 업무에 시달린 공무원들이 기지개를 켜면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옥상 정원은 휴식 장소, 제2의 회의 장소, 때로는 식당으로도 이용됩니다. 머리를 식힐 겸 올라온 공무원들은 현안 문제를 놓고 대화를 나누기도 하며 점심시간에는 도시락을 먹기도 합니다. 1단계 청사 옥상 정원은 길이 1.5km, 넓이 32,000제곱미터로 국내 최대 옥상 정원입니다. 2014년 완공되는 2단계 청사와 2015년 짓는 3단계 청사의 옥상이 하나로 연결되면 길이만 3.7km에 이른다고 합니다. 서울신문 유찬입니다.